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냥 볶아주고 물 붓고 졸여주면 끝인걸요.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우엉조림 색 정말 어금직스럽게 나왔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맛있는 밥도둑, 네, 가정에는 이 반찬만 있으면 최고라고 하고 식당에 이 반찬이 나오면 그 식당만 간다고 합니다. 바로 단짠단짠의 최고의 반찬 우엉조림인데요. 자, 우리가 우엉조림을 만들 때 걱정 고민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엉의 흙냄새 없애는 법, 그리고 아린맛 잡아주는 법, 또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나오는 것, 바로 이 모든 거를 했을 때 우엉조림을 가장 잘했다 따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갈변 현상에 있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작은 볼, 중간 볼, 큰 볼이 있는데요. 자, 여기 세 가지의 볼에 있는 물은요, 식초물, 설탕물, 일반 물입니다. 자, 우리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갈변되지 않기 위해서 설탕물에다 사과를 담근다고 하죠. 자, 그리고 감자나 두부 같은 경우에 냉장 보관을 할 때는 보통 물을 받아서 넣습니다.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많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우엉조림의 갈변 현상을 막는 방법, 가장 좋은 건 식초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느 게 식초물이고 설탕물이고 일반 물일까요? 자, 여러분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가장 누렇게 물색이 나와 있는, 그리고 갈변 현상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바로 이 물은요, 설탕물이고요. 그리고 이 가장 작은 볼에 있는 물은 식초물입니다. 그런데 누렇게 물도 나오고 갈변 현상을 그렇게 잘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설탕 식초를 빼고 일반 물에 담가봤는데요. 자, 식초물 설탕물보다 일반 물에 담가져 있는 우엉이 갈변 현상을 더 가장 잘 막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식초물 설탕물보다 일반 물에 담궈도 갈변 현상을 충분히 더 잘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우엉은 어디에 좋을까요? 바로 당뇨병 예방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 건강이 좋다고 해서 특히나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우엉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염이나 혹이 나지 않은 것, 그리고 너무 바람들지 않은 것, 너무 건조하지 않은 것, 그리고 껍질에 흠이 없는 것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린맛, 흙냄새, 윤기나게, 색깔내기, 맛있는 우엉조림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엉 보시면 아주 반듯하고 예쁘게 생겼지요? 자, 이런 우엉 구매해 오시고요. 겉에 묻어있는 흙을요, 흐르는 물에 먼저 한번 씻어주세요. 자, 이번엔 생통 우엉의 껍질을 벗겨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저와 약속할 게 있습니다. 필러로 절대 껍질 벗기지 마세요. 안에 맛있는 속살까지 쏙쏙 나갑니다. 그러면 수율이 낮아지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칼등을 이용해서 쭉쭉 밀어내면은요, 쉽게 껍질이 벗겨져 나갑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보면은요, 지그재그로 밀면은 결이 생기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요. 자, 이렇게 껍질을 모두 벗겨주고 나서요, 빠르게 손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말하는 순간에 갈변되고 있는 우엉이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채를 썰 것이냐, 그리고 어스 썰 것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미리 생각해 두시고 껍질 벗기고 썰으시는 겁니다. 이 좋은 레시피 널리 널리 많이 알리게끔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엉 바닥면은요, 칼로 얇게 썰어서 제거해 주세요. 자, 껍질을 벗겨낸 우엉 정 가운데 한번 톡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스 썰어서 오늘 영상에선 납작한 우엉조림 만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최대한 길쭉길쭉하게 어스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조금 썰고 물에 담가 두고, 또 조금 썰고 물에 담가 두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우엉은 껍질과 껍질 가까운 부분일수록 영양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칼등으로 껍질을 최대한 얇게 벗겨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통우엉 두 대를 어스 썰어서 일반 물에 담가 봤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고민 중이었던 세 가지 한 번에 도와드릴 텐데요. 바로 아린맛 최소화하고 흙냄새 잡아주고, 그리고 우엉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식용유에 한번 볶을 겁니다. 팬에 식용유 3큰술 둘러주세요. 자, 이제 달궈졌으면 우엉을 넣어서 볶아볼 텐데요. 여러분, 우엉조림 만드실 때 간장 양념을 먼저 만드시고 우엉 넣지 마세요. 그냥 볶아주고 물 붓고 졸여주면 끝인걸요. 너무나 간단한 우엉조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체방에 맞춰 물기를 제거한 우엉은 넣어서 한번 볶아주세요. 볶는 시간은 오래 볶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짧게 3분만 볶아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식용유에 우엉을 볶고 나면은요, 우엉이 윤기가 나면서 번들번들하고 기름에 한번 튀김으로써 나중에 먹었을 때 더욱 맛있는 식감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엉조림은요, 사실 조리기만 하면 되는 요리지만 간장 양념물을 도대체 얼만큼 넣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게 가장 어려우시죠. 무엇을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우엉 겉면에 기름 코팅이 한번 되었다면은요, 물 800ml를 부어주세요. 불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불에서 계속 끓이시는 거예요. 자, 설탕은 줄일 거예요. 매실액 2큰술을 넣어서요, 고급스러운 맛과 단맛을 한 번에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엉조림 하실 때 여지껏 백설탕 쓰셨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백설탕보다 갈색 설탕이나 흑설탕을 넣게 되면은요, 다 졸여지고 나서 이 설탕의 색이 우엉에 싹 배어들어서 정말 색이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우엉이 완성이 돼요. 자, 흑설탕이나 갈색 설탕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간장 80ml 넣을 거예요. 꽉 졸이는 반찬을 만들 때는요, 물과 간장 10대 1 비율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중불에서 30분간 이대로 계속 졸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때 물엿, 올리고당, 조청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넣지 마세요. 이따가 어느 정도 졸이고 나서 넣어주게 되면은요, 끈적끈적해지면서 실엿이 생겨서요, 비주얼이 더욱 먹음직스럽게 나와요. 자, 이렇게 30분간 졸이면은요, 물은 증발되고 간장만 남고 그 30분 동안 간장물은 우엉에 배어들면서 네,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수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조청, 물엿, 올리고당을 이때 넣어줘 보세요. 조청 2큰술 넣어주세요. 자, 조청도 이렇게 갈색으로 넣어주면 색이 좀 더 어둡게 나와서 더 먹음직스러운 우엉조림 나오겠죠? 자, 이제 참기름 빠질 수 없습니다. 한 큰술 꼭 넣어주시고요, 센 불에 볶아가며 한번 뒤적여주세요.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우엉조림 색 정말 먹음직스럽게 나왔지요? 자, 이렇게 수분이 모두 날아가면 불을 꺼주시고요, 남은 잔열로 가볍게 한번 뒤적여주신 다음에 우엉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알고 계시지요? 우엉조림은 한 김 식힌 후에 먹어야 단짠맛이 강해지고 식감이 더욱 좋아진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맛있는 우엉조림 알려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또 여러가지 다양한 연습을 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전에는 식초물에 담궈서 했지만 이렇게 바로 만든다면 식초물 담그지 않아도 갈변 현상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아린맛은요, 마지막에 넣는 참기름에 살짝 한번 1, 2번 볶아주면 모두 싹 사라진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엉조림 만드실 때 고민이었던 흙냄새 나는 방법이요. 저 지금 흙냄새 나면은요, 저 비룡 이거 먹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흙냄새 하나 없고요, 아린맛 싹싹,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 예쁘게 내는 방법 완전 완벽해졌고요. 그리고 윤기까지 더해졌죠. 자, 윤기는요, 조청, 물엿, 올리고당이 주기도 하지만 어디서 가장 크게 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바로 우엉을 한번 볶아줄 때 넣어줬던 식용유예요. 그 번들번들한 식용유가 간장 양념물이 졸아들면서 우엉에 배어들어 윤기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샤랄랄라 샤랄랄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밥도둑. 완전 밥도둑이에요. 또 이렇게만 먹으면 개운한 게 필요할 때 있죠? 바로 최근에 알려드렸던 오이소박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안 해드신 거 아니죠? 맛있겠죠? 와, 시원함, 매콤함, 수분 가득함, 단짠단짠의 따끈따끈한 밥까지, 이건 정말 끝이라고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요, 아무래도 여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고 또 활동적이다 보니까 동네에 한식 뷔페가 좀 여러 군데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엉조림을 먹어보면 어떻게 만든지 딱 보이거든요. 만약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한식 뷔페나 뭐 기사식당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우엉조림 똑같이 만들어서요, 매일매일 반찬 내오세요. 우엉조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은요, 그 우엉조림의 단짠단짠이 생각이 나고 입맛이 다셔지면 여러분 식당을 또 다시 찾아가게 될 거예요. 너무 맛있다니까요.
자, 샤랄라 우엉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좀 더 정보성 있고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아시죠?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